이제 일단 마음 자세가 일단 젤빅에서 뛰어내릴, 예, 마음의 태도가 되겠다는 거, 에티튜드. 되겠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. 최적화돼 있는 것은 이제 일단 마음 자세가 일단 젤빅에서 뛰어내릴, 예, 마음의 태도가 되겠다는 거, 에티튜드. 되겠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, 우리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, 우리 형범 씨랑 경석 씨랑 우리 사랑하는 성민이 형, 이 세 명의 이제 연예인 분들의 어떤 부모 자식 간 이야기인데, 정말 그 재미가 참 다 다른 거예요. 또 공감대도 참 서로 다른 공감대와, 예, 그리고 또 뭐 예배란 부분도 참 이렇게 매력적이고 또 안타까운 것도 참 많아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연예인의 어떤 부모 자식 간 이야기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게 다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, 예,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더라고.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, 아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. 그래서 느낌 봐도 참 많습니다. 난 어떤가? 보통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? 라고 이렇게, 예,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뭐 공감이 됐든 재미가 됐든, 예, 재밌게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이제 녹화를 이미 했거든요. 근데 현장의 분위기가,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나쁘진 않았어요. 예. 해서 뭐 나름대로 뭐 그 어떤 시청률 그 수치를 뭐 욕심을 내고도 싶지만, 그래도 뭐 제가 아까 수치를 그 예측하기는 어렵고요.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내 손 안에 부모님을 보시면서 아 효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, 효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,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더 많은 효자가, 예,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.